안녕하세요. 언박싱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목적지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여기가 어디야? 원래 이번 영상은 애플 정품 충전기를 저렴한 다이소 맥세이프 충전기와 비교하면서 충전기가 뜨겁다는 의견이 실제로 맞는지 검증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혀 다른 주제의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이전에 삼성 충전기를 언박싱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생긴 적이 있는 것만 같은데 삼성의 주주이자 애플의 주주로서 언제나 두 기업의 좋은 모습만 보고 싶다는 작은 바람은 언박싱 유튜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과분한 욕심이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애플 맥세이프 충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다이소 맥세이프 제품들을 리뷰하고 난뒤 몇몇 분들이 다이소 맥세이프 충전기를 사용하면서 뜨거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리뷰하면서 그냥 조금 따뜻한 정도였지 별로 뜨거운 정도는 아니었고 애플 정품 충전기도 비슷한 정도로 따뜻했기 때문에 좀 엄살이 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내가 겪어보지 않았다고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기에 어떤 경우에 충전기가 뜨거워지게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 출력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전부터 아이폰 맥세이프 충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더라고요. 영상을 본뒤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하기 카페에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입도 해주면 더 무선 좋고. 충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선 충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이전에 아이폰 14 프로를 언박싱하면서 냉각 상태와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충전 속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아이폰의 유선 충전은 일상생활에서 충전 가능한 스펙으로 충전 속도가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회로 생폰과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 모두 충전 속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충전 속도는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로 충전했을 때까지가 모두 고려된 설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무선 충전은 어떨까요? 알려진 사실로는 정품은 15W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애플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절반 수준인 7.5W로 출력된다는데 이전에 벨킨 맥세이프 충전기를 언박싱하면서 알게 되었던 결과로는 애플 인증 제품이더라도 실제로 15W로 지속되는 시간은 5분 이내로 이후로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과 큰 차이 없는 모습으로 충전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충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무선 충전기의 온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바닥에 붙어 있으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먼저 바닥에서 떨어뜨린 상태로 진행했는데요. 충전 구간은 오차가 가장 적었던 5에서 80%까지. 이 구간이 충전되는 동안 정품 충전기의 최고 온도는 38도로 다이소 충전기와 비교해보니 별 차이 없는 정도. 출력 속도는 정품 충전기가 조금 더 빠른 모습인데 80%까지 충전되는 시간은 1시간 31분으로 다이소 맥세이프 충전기와는 20분 정도 차이를 보이고 47분이 소요되었던 유선 충전 시간과 두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이소 충전기가 뜨겁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어떤 상황에서 뜨거워지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침대 위에서 사용할 때 이불 위에 올려둔 것과 같이 충전기의 열 배출이 어려워지는 환경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확인해봤는데요. 정품 충전기의 온도는 기존보다 2도가량 상승했고 충전 시간은 약 20분이 더 늦어진 1시간 53분. 다이소 충전기는 같은 조건에서 충전 시간이 15분 더 늦어졌지만 여기에서도 온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스펙은 두배 차이 나는데 충전 시간은 왜 이럴까요? 출력은 스마트폰의 온도가 37도를 넘어가면서부터 제어가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무선 충전기의 온도는 출력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높은 출력으로 지속되면 충전기의 온도가 높게 상승하게 되고 자석으로 부착되는 충전기의 특성상 스마트폰으로 열이 쉽게 분산되어 높은 출력으로 유지하기 힘든 것 같다는 느낌.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로 충전하게 되면 충전기와 스마트폰 모두 열이 쉽게 배출되지 않는데 어째서인지 스마트폰의 온도가 37도에 도달하기 전 맥세이프 충전기의 온도가 더 빠르게 상승하며 출력 제어가 시작되었고 충전 시간은 생폰으로 충전할 때보다 10에서 20분 정도 더 늦어졌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다이소 충전기는 5분 더 줄어든 10분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열 배출이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어갈수록 온도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출력을 제어하기 때문에 충전기는 따뜻하다는 정도였지 엄청 뜨거워지는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않는 모습. 체감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갔다던 궁금하기 카페에서의 한 구독자분의 의견은 어쩌면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려 했지만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불타오르는 충전기를 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째서인지 7.5W 아이폰보다 갤럭시 충전 속도가 더 낮은 것만 같다는 기분에 삼성 무선 충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S23을 기약하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어떤 이유로 충전기에서 온도 차이가 보이는지, 그리고 조금 더 뜨거운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전기장판 위에 올려두는 것과 비슷한 온도를 만들어준 뒤 어떻게 충전되는지 지켜보니 50%까지 약 3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열이 발생하는 곳에서 충전한다면 열 배출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충전 속도는 더욱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얼음 하나를 디스플레이에 문질러 스마트폰 온도만 낮춰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 방향. 다이소 충전기는 점점 정상적인 출력으로 복구되지만, 정품 충전기는 출력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통해 정품은 충전기 자체에서 온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맥세이프 충전이란 건 지금까지 작은 무선 충전기에 자석을 넣어놓는 아주 간단한 기술이라 생각했지만, 충전기와 배터리 보호, 케이스 착용 여부까지 자그마치 세 가지가 고려된 콤비네이션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스마트폰보다 무선 충전기의 발열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애플 정품 충전기에서조차 높아지는 온도를 주체하지 못해 스스로 출력 제어를 걸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완전히 시원하게 만들어줬을 때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되는지 확인해보니 55%까지 15W 이상으로 충전 속도가 유지되고, 이후 80%에 도달하기까지 서서히 낮아지며 6W 수준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80%까지 7에서 8W 수준으로 일정하게 공급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요. 신기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일반적인 충전 환경에서 다이소 충전기의 충전 시간은 냉각시켰을 때와 큰 차이가 없지만, 정품 충전기는 30분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 가장 충전 속도가 빠르게 설정되어 있는 55%까지의 구간에서 일반적인 충전 환경에서의 평균적인 출력 속도는 설정되어 있는 출력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설정되어 있는 값 그대로 충전 가능한 유선 충전처럼, 맥세이프 충전으로 아이폰에 설정되어 있는 출력값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보다는 충전기의 발열이 충분히 줄어들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술적인 한계에 닿아 있다는 느낌. 그래서인지 애플이 요구하는 출력에 애플 충전기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맥세이프로 조금이라도 더 빠른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냉장고에라도 넣어두는 편이 좋겠지만, 그럴 정성이라면 유선으로 충전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포트리스라는 건 당분간은 추억의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포트리스 2 블루를 참 재밌게 했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애플 맥세이프 충전기는 초반 5분 정도만 15W 출력이 가능하고, 사실상 8에서 9W 정도이기에 아직까지는 15W 충전기라기보다 15W 충전을 하고 싶어하는 충전기가 더 맞겠다는 느낌. 모든 조건에서 다이소 충전기의 충전 속도와 평균 1W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출력 제한을 둔 이유는 어쩌면 그게 최선이기 때문이었을지도. 발열은 애플 정품을 제외한다면 사용하는 케이스,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발열감이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충전을 하면 너무 뜨겁다고 느껴졌던 분들은 케이스를 벗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맥세이프 형태의 서드파티 충전기들은 현재까지 7.5W로 출력 제한을 둔 아이폰에 최적화되어 있어, 다른 스마트폰들은 소형화된 무선 충전기의 출력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충전기의 높은 발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올해 말부터 무선 충전의 표준이 맥세이프 형태로 적용될 전망이라는데, 그때까지 충전기의 발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7W 출력으로 고정시킬지, 아니면 불타는 충전기가 난무하게 될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